지단 자르려고 지단. 그거 아이가? 아, 보병, 보병. 아, 내 감기 걸려가지고, 일주일째, 알아 누웠다가, 오늘 조금 덜 아픈데, 나온 거거든. 아, 생일이래가지고. 그래도 미역국은 못 먹어도 소고기는 한점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나온 거지. 이거 왜 이렇게 자르냐면, 이따가 국수 먹을 건데, 어제 국수를 못 먹었거든. 그래서 국수 먹을 건데, 고명을 먹으려고. 아직 육질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더 구워줘야 돼. 이제, 불향이 나면 더 맛있을 수도 있어. 국수 한점 찍었을 때, 요거 한 점씩 먹어야 돼. 왔어. 와, 내 오늘 생일이거든. 와, 팍팅, 팍팅. 아, 진짜 생일이야. 오늘 음력 10월 16일이거든. 윤달에는 1984년에 10월 16일 날 태어났어. 어제 음력 10월 15일이었거든. 와. 아, 국수 왜 이렇게 맛있지? 아까 보면 좀, 진짜 맛있네. 대금 나왔어. 이래 먹어도 5만 원이 안 나와. 희나무 뭐야, 이 나무? 저 나무? 저거 500년 됐대. 어릴 때저 나무 바로 앞집에 살았었거든. 엄마랑. 그래서 맨날 저 나무랑 그때 나무가 이렇게 많이 안 컸었거든. 아, 굵기는 그대로인데 이거 테두리는 없었지. 진짜 많이 왔었는데. 와, 까마귀 봐라, 까마귀. 이게 해야나무인가 그럴 거야. 봐봐. 녹어수. 500년이라고. 울죽은 도서민 인보리 사륙일자 실반. 근데
원래 여기가 경주였어, 경주. 월성군이었거든. 이게 울산에 통합된 거야. 원래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였다던데. 여기 적혀져 있잖아.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노부 또는 인보라 불리었다. 이 나무 좋아하지. 친구.